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요 미니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요 포인트에다 랩핑을 했었어요. 흰색으로 에이버리 필름 많이들 하시죠? 요거 그래가지고 여기랑 사이드 미러랑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후미등 크롬 부분 여기 해서 여기랑 여기 뒤에 스포일러까지 흰색으로 랩핑을 했었어요. 그때 그 당시에 한 밤을 새워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한번 좀 띄워보려 그래요. 차주님이 보라 그러셔가지고 왜 붙였냐고 허락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띄워보고 요거 상태를 한번 보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저가 필름 쓸 때 이게 저가 필름들은 이게 띄고 나서 자국이 끈끈이가 엄청나게 남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광택기로 하루 종일 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필름이고 또 업체에서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거 에이버리 슈프리미엄 그러니까 한번 띄워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일단은 뭐 손으로 잡아 뜯어야겠죠.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다른 도구가 없어. 1년 있다 뛰었는데 이 차가 야외 주차하는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이제 새 차를 이렇게 잘 안 해서 지금 뭐 그 장면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. 여기다 하이글로시로 이게 도색이 된 부분이고 저 앞쪽이랑 비교하면 대략 두 장이 1년 동안 많이 보호가 된 것 같아요. 예전에 싸구려 필름지 씌웠을 때보다 전혀 이건 뭐 끈끈이나 이런 게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1년 전에 랩핑할 때 옷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필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뒷면에도 뭐가 묻어나거나 뭐 끈끈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뭐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사이드미러 랩핑할 때 요 가운데서부터 여기 이제 마운트 부분부터 뾰족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
늘려가면서 붙였었는데 그때 아주 한 4시간 5시간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오, 미니에서도 많이 하시죠. 크롬 두기기라 그래서 크롬 있는 부분 이렇게 랩핑하는 거 많이들 하시는데 3M 필름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 늘어나는 게 저 A거리가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저렇게 추천을 드리고요. 제 차에도 시공을 저 필름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떼어주는 거 보니까 한결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 잘 손으로 떼는 대로 잘 제거가 됐고요. 뭐 다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랩핑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. 오늘은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